예, 오늘도 뭐 다소 좀 혼조 출발이 예상되는 수요일인데요. 개장 전에 유망 종목 한 종목 발굴하고 가겠습니다. 시세 포착인데요. 내용부터 좀 보여주세요. 오늘 내용은요. 2차 전지 시장도 예, 접수한다. 주목할 만한 화학주. 예, 어딜까요? 김주빈 KB증권 강남 스타피비센터 차장입니다. 네. 화학주인데 예, 2차 전지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예, 접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예, 몇번 소개드렸던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예. 케미칼이 최근에 뉴스 나온 것들을 보면 전북 익산 산업단지에 2023년까지 대략 한 1,373억을 투자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할 것으로 계획된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것들을 내재화시켜서 빠르면 2021년부터 이제 매출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몇번 소개시켜 드렸던 회사니까 좀 짤막하게만 좀 살펴드리면, 일단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세정용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멀티 패터닝에 들어가는 이제 그 프리커서 양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또 3D 낸드 비중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캐시카우 쪽에서는 꾸준하게 계속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멀티 패터닝에 사용되는 프리커서의 사용량 역시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실적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모멘텀이 어떤 부분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이 삼성에서 이제 향후에 시작하게 될 QD OLED 쪽입니다. 현재는 컨턴탑 LCD 쪽에 이제 QD 필름 소재 쪽 관련해서 한솔케미칼이 이제 그 Q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2020년 이후에 삼성에서 QD OLED가 탑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QD 소재에서 아무리 적게는 3배, 그리고 많게는 7배 정도까지 QD 소재가 급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향후에 QD 소재와 2차 전지까지 지금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좀 살펴드리면 1분기는 대략 한 KB증권에서 253억, 2분기 306억, 3분기 372억으로 3분기까지 꾸준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현재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멀티플은 퍼기준으로는 10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OLED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혹은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퍼가 대부분 20배 넘게 거래되고 있는 점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한솔케미칼은 11만 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어제 종가 근처였던 82,700원 근처에서는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손절 라인을 좀 짚어드리면 76,000원 정도 지금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었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관 수급 역시도 매수로 최근 사이에 이제 바뀌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모멘텀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솔 케미칼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한두 차례 이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또 주가가 좀 제법 밀려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한솔 케미칼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KB증권 강남 스타 PB센터 김주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